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시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억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몇 살로 살까? 그런 걱정을 해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 아흔 살에 죽어도 하나님 주름 빌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걱정,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어. 사람이 70에 죽어도 아흔에 죽어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죽음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은 밑으로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땅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 자체로 끝나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위대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그 숨을 통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모든 동물, 식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다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특별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틀리죠? 짐승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신약, 하나님을 닮은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멘.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몇 달 살고 몇 년 살고 몇십 년 살고 아니 백 년 살고 이백 년 살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그 숨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렇게 끝난다는 거 아는 사실인 겁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고 죽은 후에 어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거듭나게 하사 산성화 있게 하시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는다 그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럴 때 다시 산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봤어야 알지, 봤어야 알지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명하신 그 말씀은 그가 말씀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님 자신이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인간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특별한 그런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젠가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러면, 아니 옛날처럼 900년 살고 아니 1000년 살고 만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죽는다고 하면은 죽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한 죽은 자에 대한 것에 대하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한 추억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지만 인간이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의미를 간에 부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했어요. 네, 아들 일곱 있는데 하나가 죽으면은 그 빛이 그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 죽으니까 그 밑에 밑에 있어요. 일곱째까지 그 여자랑 같이 살았는데, 아 예수님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였더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죽은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이 세상 삶이 그래서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의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위대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예, 부활. 아멘, 아멘. 사망은 어디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죽지 못하게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이루는 소망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것이 자랑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장을 보고 마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인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기업은 썩는 거예요. 종을 먹는 겁니다. 낡아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육체를 벗은 후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를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가지 못하겠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아멘.